마스터왕의 택견 렉처로 여러분들 또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그 강의를 해드릴 내용은요, 많은 분들이 좀 기다리셨어요. 날치기입니다. 날치기. 네, 오늘 날치기인데 여러분들 인트로 영상 보셨나요? 네, 우리 그 택견 그 선생님들의 멋진 시연을 보셨는데요. 제 그 시연을 촬영하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흐뭇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어려운 시연을 이제 더 이상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네, 우리 멋진 후배 선생님들이 저보다 더 멋지고 팔팔하고 좋은 시연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좀 흐뭇했다는. 네. 날치기는 여러분들 그 택견 경기에서도 자주 나오지만 사실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게 된 건 그 무에타이의 전설적인 선수죠. 센차이 선수가 정말 날치기를 무에타이 경기에서 너무 멋지게 지금 그 보여주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센차이 선수 때문에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날치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사실 택견 배틀이라는 경기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날치기를 꾸준히 경기에서 써왔습니다. 택견 경기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기술이었죠. 이 날치기는 굉장히 의외성을 가진 기술이어서, 네, 저런 걸 맞겠어?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막상 경기를 하다가 갑자기 앞으로 이렇게 크게 들어오면 사람들 당황을 해서 맞는 기술입니다. 네, 그게 또 실전에서 통한다는 걸 우리 여러 택견꾼들이 보여줬고, 또 무에타이에서는 센차이 선수가 아주 멋지게 날치기를 활용을 해서 이게 실제에서도 가능하구나 라는 걸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께 날치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깐족 노수민군과 함께 날치기를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민군, 시연을 너무 멋지게 이제 저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날치기를 잘하려면 기본적으로 좀 옆돌기를 잘 할 수 있어야 되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옆돌기가 안 되면 사실 날치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옆돌기를 어떻게 하는지 수민 군이 한번 보여주세요. 일단은 이제 제가 풍차가 됐다 생각하고 요 상태 고정한다고 생각하고 옆으로 돌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돌았던 것 같습니다. 보셨죠? 네, 여러분,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옆돌기를 하는 건데요, 좀 더 이렇게 좋은 자세로 할 수 있지만 제가 갑자기 시켜서 당황했어요. 네. 그래서 옆돌기를 기본적으로 좀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날치기를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단순히 옆돌기를 하는 것과 날치기를 하는 건 차이가 있죠. 그 목적에서 차이가 있어요. 옆돌기는 그냥 옆으로 도는 거죠. 그죠. 진짜 한번 돌 수 있어요. 근데 날치기는 때려야죠. 네, 돌면서 상대방을 때려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그 움직임에서 차이가 있는데, 옆돌기는 각의 회전력을 줘서 옆으로 크게 돌아서 발을 착지를 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날치기는 이 간격을 조금 더 줄여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동작의 크기를 좀 줄여주셔야겠죠. 왜냐면 옆돌기는 이렇게 멀리 서서 옆으로 크게 이렇게 돌면 되지만, 날치기는
이렇게 동작이 너무 커버리면 상대방을 맞추기가 어렵게 되겠죠. 왜냐면 동작이 커지니까 상대방이 미리 아는 거죠. 사실 날치기는 이런 준비 동작이 적으면 적을수록 상대방이 알아채기가 힘들기 때문에 효과적인 기술이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옆으로 크게 도는 게 아니고 사실 정면을 보고 있다가 사선으로 빠르게 들어가 주는 게 좋겠죠. 옆돌기처럼 이거 한번 돌아볼게요. 옆돌기처럼 돌아서 이거 한번 맞춰볼게요. 하나. 네. 지금 이건 옆돌기였어요. 옆돌기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동작이 굉장히 크고 발을 차는 느낌이 없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날치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발로 차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동작을 줄여서 정면을 보고 있다가 빠르게 얘를 그 밑을 타겟을 정확하게 발로 찬다는 느낌으로 한번 돌면서 차볼게요. 자, 네네. 자, 하나. 네. 자, 지금 보셨나요, 여러분? 네. 비교 영상을 보면 옆돌기는 옆으로 팔을 크게 벌려서 몸 전체를 크게 세워서 옆으로 크게 도는 동작이었다면 날치기는 살짝 그 반원을 그리듯이 짧게 돌아서 차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간결하고 또 막상 이제 발차기를 차니까 준비 동작도 적었죠. 네. 네. 또 이런 손 동작도. 그렇죠. 이렇게 동작이 작아야 상대방이 알아채기가 힘들 테고 그래야 좀 더 빠르게 가서 상대방을 맞출 수 있겠죠. 그럼 옆돌기하고 날치기를 다시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옆돌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네, 하나. 네. 지금 이렇게 옆돌기는 목적이 발로 얼굴을 차야겠다는 목적이 없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스무스하게 도는 동작이었다면 날치기는 준비 동작 없이 팔을 벌리지 않고 준비 동작 없이 바로 최대한 상대방한테 가깝게 손을 짚어주면서 발을 빠르게 던져서 임팩트 강하게 줘야 되는 거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 네. 이러면 훨씬 더 속도도 빨라지고 목적이 뚜렷해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시선이에요. 옆돌기는 손을 짚는 곳에 시선을 두는 거라면 날치기는 내가 때리려고 하는 타켓의 시선을 둬야 돼요. 네, 그 차이점이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럼 이렇게 날치기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고 댓글들에 왜 선생님 인트로 영상에 있는 기술들 설명은 안 해주세요 라는 댓글이 있었는데요. 네, 사실 그 좀 이렇게 기술 영상들, 인트로 영상들은 조금 사람들한테 이목을 끌기 위해서 그 보여드리는 어떤 그 이제 인트로 영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좀 시선 끌기용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스터왕스 택견 렉처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주 좀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들을 말씀을 드려요. 좀 베이직을 알면 사실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가는 좀 본인의 그 개인적인 능력과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하나씩 놓고 설명을 하면 굉장히 뭐 다양한 설명과 뭐 이렇게 다양한 기술들이 나올 수 있지만 사실 그런 것들은 조금 이렇게 방법론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좀 원칙적인 것들, 기본적으로 몸을 어떻게 쓰는가, 기본적으로 어떤 타이밍에 차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린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은 살짝 좀 건드리고 지나가면요. 우리 이제 수민군 같은 경우가 굉장히 몸이 가볍기 때문에 좀 뛰어서 차는 기술들이 잘 되죠. 그래서 아까 물레방아차기라고 해서 원래 기본적으로 그 태권 커리큘럼에서 이 날치기, 그러니까 물구나무 쌍발차기라는 기술은 상대방하고 이렇게 서 있을 때 상대방의 발 사이에 손을 넣어서 정말 물구나무 서기를 하듯이 들어와서 이렇게 발로 차는 기술이 원래 기본적인 물구나무 쌍발차기였어요. 근데 이 기술을 배우다가 요게 사실 견주기를 하다가 태권 이제 아랫발뺀치도 차고 잡는 기술도 있다 보니까 잘 안 쓰게 되는 기술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어떻게 해요? 네, 좀 떨어진 상태에서 그냥 몸을 던져서 빠르게 뒤로 돌면서 네,
이렇게 발차기를 하는 기술을 수민군이 보여줬던 거죠. 네. 몸을 안으로 빠르게 회전을 집어넣으면서 뒤에 발로 강하게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서 던져서 차는 기술을 보여드렸던 거고요. 또 하나는 수민군이 저번에도 그 속구처 차기에서도 보여준 그 시범을 보여줬었는데 상대방 발이 잡혔을 때 이 잡힌 발을 그대로 축으로 두고 점프해서 네, 발로 차는 것하고 비슷한 것처럼 날치기를 손을 짚지 않고 네, 상대방하고 덜미를 잡거나 혹은 거리를 뒀을 때 활개짓이나 이런 것도 상대방 시선을 교란시킨 뒤에 거리를 만들어주고 후려차기를 하듯이 점프해서 바로 후려차기를 해서 날치기를 쓸 수도 있는 네, 것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거죠. 이렇게 날치기는 상황에 따라서 네, 정말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택견 기술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기술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기술로 찾아뵐게요. 바로 베레.